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애플의 패브릭 감지 특허와 미래 기술 투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요. 오늘 세 개의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산업은 4만 729.37포인트로 마이너스 0.39%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17837.45포인트로 마이너스 0.46%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 500 관련해서도요, 5599.61포인트로 마이너스 0.38% 하락 중에 있죠. 그리고 영국 상해 종합은 하락했고요, 니케이 프랑스 항생, 독일은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뉴욕 증시가 이제 보합 출발을 했었죠. 근데 잭슨홀 미팅 개막일 신규 경제 지표 주시하라는 내용인데 보합 출발에서 지금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소폭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이 부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시랠리 이면에 경고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추격매수는 자제해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S&P500맵을 한번 볼까요? 어,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14% 하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애플 마이너스 0.08% 하락, 구글 마이너스 0.11% 하락, 어, 아마존도 마이너스 0.93% 하락했고요 반면에 메타는 0.29%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0.7% 하락 AMD도 무려 마이너스 1점 네,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어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현재 유트럴 50포인트에 어, 되어 있고요 그럼 이어서 패브릭 감지 장치 애플의 패브릭 감지 장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해당 그림은요, 애플의 패브릭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한 부분인데, 애플 인사이더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어,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옷을 누르고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작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옷이나 가방과 같은 패브릭 소재예요 터치 기능을 부여해서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패브릭 감지 장치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셔츠 소매를 만지면 음악을 재생하거나 소파에 앉아 팔걸이를 만지면 TV 채널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면 애플이 이런 기술에 주목을 하는 걸까요? 애플은 항상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앞장서 왔죠. 이번 패브릭 감지 기술 역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거고 기존 스마트 기기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애플의 노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웨어러블 기기의 진화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홈의 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웨어러블 기계의 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애플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패브릭 감지 기술을 통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스마트홈의 확장인데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에 패브릭 감지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홈에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브릭 감지 기술은 의류나 가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 패브릭 감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플의 이번 특허는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서요.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보이는데요. 어,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혁신을 이끄는 기업, 애플과 같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미래 시장을 선도해서 높은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이제 기술의 융합인데 패브릭 감지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브릭 감지 기술 관련 기업이나 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나스닥 백지수에 투자하는 이유, TQ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 세 번째는 미래 기술의 성장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이제 지수가 나스닥백지수고 그것에 대해서 세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거죠. 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미래 기술 성장을 투자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스닥백지수를 추정하는 세배 레버리지인 ETF죠 TQ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TQ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자면.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스닥 백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번 주제였던 애플, 아마존 등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시장을 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3배 레버리지 이테프는 지수의 상승폭을 3배로 확대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손실도 세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기술의 성장을 포괄적으로 담아낸 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스닥 백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다양한 미래 기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레버리지 대표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신중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서 위험에 위험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도 매주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애플의 패브릭 감지 기술은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고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입니다. 저는 나스닥 백지수에 투자해서 미래 기술의 성장을 함께할 것이고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